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콩나물입니다. 네, 이쪽 콩나물 하우스 앞에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별을 햇빛을 말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밥맛이 훨씬 좋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런 풍경도 시골 풍경, 옛날 시골 풍경 보시는 거 좋으시죠? 해서 오늘 또 시작합니다. 이쁜 아이들 물건 많이 왔습니다. 구경 갑시다. 네, 에일샤가 정말 참하게 잘 나왔습니다. 아, 다 너블너블한 아이들. 너블너블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, 그중에서 제가 땡땡한 아이들로 모아왔습니다. 네, 기본이 4두 정도 되고요. 그럼 정말 저렴합니다. 4두 정도 되는 쫀쫀한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. 요 입장도 이렇게 흐물흐물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. 저 경상도 사투리 잘 알아들으시겠죠? 예, 땡땡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물만 닦으면 됩니다. 참말로 참하게 생겼습니다. 예, 안쪽으로 보시면 아기들이 이렇게 숑숑 나오고 있습니다. 인기 절정이죠. 엘샤는 없어서 진짜 못 갑니다. 엘샤 12,000원입니다. 예, 저번에 한번 플로라 주문이 세도했는데 못 데리고 와가지고 요번에 또 나와서 데리고 왔습니다. 요렇게 쫑쫑 묵었고요. 일반적으로 종자 포트에 요렇게 묵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죠. 예. 모두 막 짱짱 묵어가지고 저번에 구입 못하신 분들 데려가시면 됩니다. 대단합니다. 예. 야무집니다. 야무지게 생겼습니다. 네. 와, 풍금이. 아, 세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. 풍금입니다. 풍금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데 지금 요 하얀 거는 약 처리한 겁니다. 농장에서. 예, 딴건 없고요. 요 막, 예, 장난 아닙니다. 막,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? 풍금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생각도 못 했습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풍금 12,000원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제가요 이 아이 보고 깜놀했습니다. 얼마나 고급지게 생겼는데 가격은 12,000원 밖에 안 해요, 여러분. 이야, 그래서 저는, 이 아이가 많으면 제가 더 데려올 텐데 사실 그 많은 애들 중에 쨍쨍하고 큰 아이만 쏙 뽑아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거는 막, 몇개 없지만 있는 거다 하셔도 이거는 진짜 손해 안 보고 가격이 훨씬 비싸게 팔려도 얘는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. 아,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. 오늘 또 누구 오셔서 하는데, 제가 팔수 있는 가격에 팔수 있는 게 제일 마음이 떳떳합니다.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콩나물만은 제 마음에 칸자르 12,000원입니다. 네,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요게 지금 다 요렇게 철화로 되어 있죠.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. 철화로 되어 있으면서 금입니다, 또. 다 금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깁니다. 이쁜 아이만 딱 뽑아왔기 때문에 블랙 블루아나 금 철왕입니다. 25,000원입니다. 쫑쫑합니다. 그리고 엉덩이, 예, 이렇게 해서 다 묵둥이입니다. 지금 이제 아직 세수를 덜 해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 집에 데리고 가면 세수도 한번 시켜주고, 요런 아이들이 죽지도 않고 색깔이 지금부터 미모가 절정을 이룰 겁니다. 예.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천천히 할게요. 블랙 블루아나 금 철화. 딱 독립적으로 철화 하나 딱 있고, 네, 철화도 하나 딱 있고, 생얼이 쫙 금으로 흩어져 있습니다.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? 25,000원입니다. 하나씩 얼굴만 해도 가격이 꽤 나오잖아요. 짜잔, 얘는 누구냐? 얘도 물이 들고 하면 정말 멋지고 이쁜 아이입니다. 기르바의 장미입니다. 기르바의 장미가 군생을 제가 찾으려고 무단히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보고 가성비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 아이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요게 이제 쫙 요렇게 그대로 층을 쌓아서 올라갑니다. 층을 쌓아서 올라가서 분홍분홍 물이 들면, 장미 합니다. 예, 기르바의 장미 18,000원입니다.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거는 무겁고 키우기 쉬워서 그렇습니다. 저렴한 아이들 키워서 잘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해보니
초보자였던 저도 콩나물이 해보니 이것이 좋더라 하고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이 아이도 이 정도로 이뻤으면 제가 많이 데려왔을 텐데 에로스 25,000원입니다. 예, 에로스 한번 볼까요? 사이즈도 큽니다. 예, 손을 이렇게 하면 예, 두 아이밖에 없습니다. 자연 군생입니다. 어떡할까요? 요거는 정말 선착순인 것 같지요? 에로스 25,000원입니다. 아쉽습니다. 가격대가 자꾸 조금씩 올라가죠. 그러나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. 보이십니까? 와, 이 묵음과 얘가 빨갛게 물리면 난리 납니다. 샤론스톤입니다. 저기 이제 제가 군생으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 제가 분갈이 하면서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. 얘는 완전히 뭉쳐있는 한 몸입니다. 예, 샤론스톤. 엉덩이까지 틀면 안 됩니다. 콩나물처럼 엉덩이까지 틀어서 다 하나씩 내가 따로 다시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저 밖에. 예, 샤론스톤 25,000원입니다. 한 울굴당, 그죠? 뭐, 10,000원씩 넘으니까, 10,000원씩 넘으니까 이렇게 하면은, 오, 우쭈쭈. 예. 아이들 얼굴도 막 승차가 큽니다. 몇 아이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샤론스톤 25,000원입니다. 네, 노을입니다. 노을이 정말 노을노을합니다. 외두 하나가 20,000원씩 훌쩍 넘습니다. 얘 자연군생입니다. 이 아이는. 예, 자연군생이고요. 너도 몇 아이냐? 세 아이가 달려있군요. 27,000원입니다. 얘는 자연군생인데요. 큰 아이 볼까요? 언니? 언니 볼까요? 언니, 노을 50,000원입니다. 예. 얘는 50,000원이 진짜 저렴하게 50,000원으로 나온 아이입니다. 이 정도 크기, 이거 대품인데요.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아이는 50,000원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예,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. 예, 노을 자연군생 27,000원 두 아이밖에 보냅니다. 네,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. 가젤은요,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. 정말 막 아이들이 되게 비쌌는데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나오는 생각도 못했네요. 사이즈도 진짜 크고요. 잘생겼습니다.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. 이거 가젤 맞나요? 가젤입니까? 깁니까? 맞습니까? 몇 번이나 물어보고 데리고 왔답니다. 예, 여러분. 가젤 14,000원입니다. 아, 너무 가격도 좋고요. 예, 되게 비쌌어요.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. 드렸습니다. 예, 로망의 물이 더 쫑쫑하게 들고 있습니다. 로망은 더 보라보라해져서 투명하게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. 네, 로망. 네, 이렇게 크고 멋있을 줄 알았으면 많이 데려올 걸 그랬습니다. 우리 언니 대품 중에 대품의 군생입니다. 예, 이거 넓은 대접 있죠? 그 국대접 큰 거, 국수 먹으러 가면 선대주는 거. 그게 큰 아이 화분입니다. 우리 언니 40,000원입니다. 정말 수리하고 화려합니다. 아유, 짱입니다. 아, 보고 있으니까 흐뭇하고 좋네요. 예, 아이들이, 대품들이 좀 제가 요번에 욕심을 내서 좀 데리고 왔습니다. 벌써 볼만한 게 있네요. 예. 네, 조금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저한테는 조금 좀 희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, 예,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색깔 납니다. 이러면 제이드 글로우입니다. 글로우가 화이트 글로우, 레드 글로우, 핑크 글로우도 있나? 예, 글로우가 많은데 요 아이는 정말 고상하게 이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진짜 최대한 잘 묵은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. 덜 묵은 아이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묵은 아이들만 손빠르게 데리고 온다고 제가 오늘 좀 땀을 좀 흘렸습니다. 집중한다고 머리도 많이 아프던데요. 예, 나 진짜 다육이에 집중한다고 오늘 아침에 머리 좀 많이 아팠습니다. 제이드 글로우 6,000원입니다. 오늘 아침이 아니구나. 예, 어저께 아침이었네요. 어쨌든 아이들은 큰 아이고 작은 아이고 많습니다. 구경 오실 분들은 구경 오셔서 아이들을 보시고요. 또 내일 또 못 찍은 아이들 또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. 일주일 화이팅! 콩나물이었습니다. 뿅!